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사랑스러워. 나 장난치지 마. 어쨌든 머리부터 발끝까지 사랑스러워. 아니 누가 사랑스러워는 요즘에 알아. 장난하나. 그냥 다 그냥 파티가 그냥. 어? 자신 있게 하십시오. 뭐, 자신 있게 가만히 있어라. 하정우 아닙니까? 나 하정우다. 하정우입니다, 자신 있게 하십시오. 아니다 가만히 있어라. 최성민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보실 작품은 명품 르와르 영화 범죄와의 전쟁입니다. 오늘의 첫 번째 선택. 이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무엇이든 시킬 수 있는 절대 권력을 가진 오늘의 주인공 하정우 역은 누가 하게 될까요? 황재성이 하정우다 1번. 나 오늘 관객 살아있네. 살아있네 살아있어. 내가 바로 하정우. 문세윤이 하정우다 2번. 뭐 여기 살이 있네. 살이 있네 살이 있네 살이 있어. 여섯 봐라. 아니다. 양세찬이 하정우다 3번. 마 다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시키는 거 제가 다 시켜드리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아니야, 아니야. 여러분 나한테 만들어 갑니다. 나 하정우야. 내가 하정우야. 과연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까? 당신의 선택. 갑자기 무슨 말이야? 내가 시키는 거 다 하게 될게야. 살아있네. 야, 이거 오지게 걸립네. 저놈 시키면 안 된다. 과연 오늘의 하정우는 저놈 악마다. 누구? 양세찬과 함께하는 범죄와의 전쟁 지금 시작합니다. 아, 먹어 이거만. 어? 멋있습니다 형님. 살아있네. 말해봐라 뭐라 그랬노. 살아있네 이거. 악마. 이리 와라 이리 와라. 왔다 이거. 살 있다 이거. 살 있다 이거. 먹고 이거 진짜. 어유 살아있네. 먹고 이거. 이거 먹고 이거. 막 살아있네. 뭐 보고 싶은 거 있습니까? 뭐 문세훈이 뭐 훈 먹는 거. 아 먹는 거. 아 뭐. 한입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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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에 참여도가 아주 강하네. 오케이 좋았어. 뭐. 준비해라. 내가 시키는 거 다 해야 된다. 알겠습니다. 자 뭐 요래 마음을 요래. 야 요래 요래 요래. 이걸 여기서 보네. 야 할 수 있어. 야 살아있네 살아있네. 할 수 있어. 마, 니네 동생이다. 아, 인정이다. 마, 니 앞으로 온나? 예, 예. 그냥 싫다. 넌 뭐 할 줄 아는 거 없나? 저는 형님, 사람들을 웃기는 남다른 재주가 있습니다. 야, 이따 자신감 보소. 형님, 잘 들어있어. 피아노를 던지면 어떻게 피아노? 이거 뭐 때리십니까? 이건 왜 피아노? 왜 뭐 피아노? 이건 왜 뭐 피아노? 대사 틀렸는데 다시 맞아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다, 아니다. 이 부분 통째로 날아갈 것 같다. 왜 내 몸을? 아니다. 그래. 저는 나갑니까? 방송도 날리십니까? 나 이제 나갑니까? 너 무조건 나간다. 됐습니다, 그럼. 그래. 얘 거라고 날려보자. 뭐, 날려. 얘도 시원하게 또. 저 나갑니까? 뒤에 거 있는데 뭐 날려보자. 어, 날려보자. 그래. 봐, 또 뭐 준비한 거 있나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이거는 장난이었고. 지금이 진짜입니다. 제주도 사람들은 제주도 좋아. 하! 아! 띠! 아! 아우! 왜 못 제주하노? 아, 내 거 날리지 말죠! 아, 이거 아쉽다.
발주하는 것도 없고 뭐 됐다 마. 아. 뭐 혹시 뭐 오늘 나 뽑은 사람은 손 한번 들어보이소. 아, 맞네. 앞에도 있네. 뭐 살아있네. 살아있네. 마, 저기 저 밑에 가서 커피 하나 사온나. 알겠습니다. 마음에 들었네. 가서 사온나. 가서 한 잔 사온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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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밑에 투석 갔어. 아, 사온나. 아, 형님 뜻대로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형님, 근데 그 반호가 우리 나이트를 다시 접수하려고 온다는 얘기가 들립니다. 크, 반호 이 자식. 안 되겠다. 그 친구 내가 그냥 야구방망이로 손 좀 봐줘야겠다. 형님, 그거 갖다 되겠습니까? 반호가 오면 그 물에 젖은 수건으로 싸대기를 탁 날리고 날리고 회롱회롱 내면 그냥 바가지로 머리를 팍 깨고 그리고 아 하고 있을 때 얼음으로 막 쑤셔 넣겠습니다. 근데. 아, 얼음? 아닙니다 형님, 너는 그래서 안 되는 기라. 와. 형님, 젖은 수건으로 싸대기 때리고 때리고 방심한 틈을 타서 바가지로 머리 때리고 맞다, 때리고 방석으로 얼굴 면상 치고 면상 치고 그다음 마무리는 바로 이거 아니겠습니까 형님? 이거를 마무리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와, 맞나? 그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형님. 아주 좋은 생각이다. 예. 나타나기라 해봐라. 근데 며칠 중에 누가 김판호고? 누구? 과연 둘 중 누가 김판호일까요? 누가 김판호고? 무슨 말씀이세요, 형님? 황재성이 김판호다, 1번. 저... 와... 아니다. 문세윤이 김판호다, 2번. 여러분 당신의 저는... 선택. 저는 황씨예요. 황파로 이자승. 황파로 이자승. 최고를 봐라. 어디? 네가 김파로 최고다. 아니다, 나는 각도원이다. 아니다. 아니야. 덩치 크다고 이렇게 싸움 잘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되게 아파요. 조용해라. 누가 김파로일까? 진짜 황파로. 김민 제발. 현명한 선택. 과연 오늘의 김파로 누구? 현명한 선택. 자. 307대 39. 니는 피아노나 제주도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야. 어? 알고 있어라. 어? 형님. 네, 반갑습니다. 일로 온나. 발걸음 제대로 하셔야 되는데. 어쩔 수 없어라. 됐다. 행배야. 네 이름 뭐고? 김판호다. 못 들어봤나? 김판호! 김판호! 어디서 김판호! 어디서 김판호가! 어? 어디서 김판호가! 김판호다! 하군. 마, 너 내 밑으로 들어올 기가? 뭐 이런 꼴이 됐는데 안 들어가겠습니까, 형님? 들어가겠습니다. 나이트 넘기겠습니다. 판호가 오늘 나올 가수 섭외 제대로 했다고 했습니다. 아, 맞나? 누구? 뭐 그 조대 가수가 누가 있다고 하는데. 어? 아, 아니야. 아, 살아있네. 아, 영수증 갖고 온나? 확실하다, 4,600원. 아, 좋다. 그렇다. 빨리 갔다 왔네. 아, 먹고. 이거 시럽 안 넣나, 이거? 시럽 안 넣나? 다시 갔다 온나? 나 장난하나, 지금? 시럽을 왜 안 넣어? 달달해 먹는 거 뭐냐? 아따 아니다 그냥 됐다 그냥 뭐 내가 안 먹으면 되지 뭐 됐나 앉으라 묵으라 니 원샷 때려 저런 원샷 이거 한 입만 먹어라 정우 형님이 시킨다 이거 안 돼요 기분 나쁘다 욕 한번 들이켜라 살아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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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금하지 내가 왜 이렇게 됐는지 방송으로 봐라. 마, 초대 가수 뭐 가수 제대로 했습니다. 초대 가수 누구라 했지? 누구 초대 가수를 누구? 오늘 누구들 왔어? 마, 누굴 초대했단 말이가?
더보. 윤도현 씨가 사실 원래 두 명이었는데 이번에 이제 여름 앨범 나오면서 제가 이렇게 세 명으로 완전체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예. 뜨거운 설탕이라고. 네, 설탕. 뜨거운 설탕입니다. 예. 뜨거운 설탕 있나? 뜨거운 설탕. 설탕이 뜨거운 게 어디냐? 뜨거운 건 내 인생에 달고나야. 달고나밖에 없어. 나 김판호야. 그래, 막 저기 저 끝에는 너 뭐고 뭐 저 개그맨이가 저 개그맨이야. 머리가 뭐 저 왜 저러노 저거. 오다가 벼락 맞은 거 아닌가? 그래, 그래 뭐 보여줄 거 있나 뭐 예능 뭐. 제가 특별하게 준비한 게 있습니다. 뭐고? 네, 포도가 자기를 소개할 때. 포도가 그 뭐고? 뭐고 왜? 포도가 자기를 소개할 때? 포도당. 야, 너 다 투성 갔다 오나? 다 투성 갔다 오나? 와, 그래. 갔다. 아니, 나 길을 모르는데. 야, 같이 갔다 와. 야, 빨리 가. 어, 갔다 와. 잘 모셔라. 잘 모시라. 가라. 와, 진짜? 가요. 가, 빨리 가라. 빨리 가, 빨리. 진짜? 진짜? 갔다 와. 갔다 와. 진짜 가라, 우리 간다. 예능 감이라고 뭐 아, 재밌긴 재밌었는데 보도다 저 뭐 노량이 뭐 먹고 뭐 병아리 바니까 뭐 유치원은 네, 안녕하세요 마이키입니다. 마, 뭐? 네. 저는 서부에서 랩을 맡고 있습니다. 아, 랩합니다 랩. 네가 래퍼야. 마. 아, 저 우습습니다 형님. 자 그제 야 랩 무슨 콜라보 해야 될 거 아이가. 야 그 연결고리 있잖아. 그 연결고리 노래요. 그럼 그 타짜 너구령사랑 같이 한번 들어가봐. 연결고리와 너구리를 한번 섞어보겠습니다. 타짜 너구령사 한번 들어가봐. 한수 배워라 알았나. 알겠습니다. 요. 어. 너와 나의 연결 고리 정정장의 오른손을 당겼어. 컴온 이기다. 중요합니다. 앞으로 랩 잘해라. 나중에 콜라보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 랩하면 요즘에는 허리 부러질라고. 잘해라. 잘한다 그래. 야 니 좋아한다 마이쭈 좋아한다 니 내가. 그걸 갖고 다니나 그거를. 이거 저 필수품입니다. 그래, 대단하네요 대단해. 뭔가 이거 하 어? 그냥 목을 여기를 그냥 하 그냥 어? 그래 뭐야 근육 떼지 조심해 형님 와 뭐 불만 있나 근육 떼지요 그래 떼지래요 떼지래요 야 떼지야 아, 저는 터보에서 노래를 하는 김종국입니다. 노래? 예. 노래를 제가. 예, 그래. 예, 노래 보자, 노래. 예, 좋은 날인데. 네.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사랑스러워. 나 장난치지 마! 어쨌든 머리부터 발끝까지 사랑스러워. 예, 아니. 누가 사랑스러워? 요즘에 알아. 장난하라. 그냥 터보 그냥 팍 치거든요. 어? 자신있게 하십시오, 이게. 자신있게 하십시오. 나 하정우다. 자신있게 하소. 아니 나 가만히 있어라. 내가 한수 가르쳐줄 거다. 요즘 그렇게 사랑스러워 안 한다. 시작하자. 시작. 머리부터 발끝까지 어른아미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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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아이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사랑해. 이렇게 뭐 한번 해봐라 뭐. 뒤를 바꿔서요. 뒤를 바꿔서 한번 해봐라. 와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오로라미씨 이거야 오로라미씨 이거다 잠깐만 감긴다 전혀 못 꺼지라 김종국의 오로라미씨 야 김종국이 꽉 잡았다 아니 뭐 하시는 게 뭐 다른 일이십니까 니 우리 형님한테 무슨 짓이고 넥스 라이프 무슨 짓이고 자식아 우리 이런 거 어떤 사람이야 이럴까 바바바바 아 형 진짜 미대 형님 저 선생님 주세요 근데 형님 와 뭐 코너가 끝나가는데 안 옵니다 일단 없이 한번 해보자 일단 없이 엔딩 할까요? 엔딩 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 알겠습니다 야.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모르겠다 모르겠다 뭐야 야 무슨 뭐 어디 뭐 그럼 뭐 한 판 붙자 아마 그냥 안 되겠다 잘 됐네 뽑아야겠네요 어? 에? 뽑아야겠어요
뭘 보아요? 예? 아니 형 왜 보고 자신 있게 형님 해적볶기 놀랐네 해적볶기 해적볶기 뽑힌 사람이 벌칙 받는 걸로 하자 그래 어떤 벌칙 받을 거고 벌칙 얘기해봐라 그래 어떤 벌칙 받을래 어떤 벌칙 한번 우리만 쓰고 써 과연 진 팀은 어떤 벌칙을 받게 될까요? 볼링공 집게 벌칙을 받는다. 1번. 봐라, 잘 봐라, 잘 봐라. 잘 봐라. 잘 봐라. 잘 봐라. 이야! 아니다. 고무줄 당기기 벌칙을 받는다. 2번. 아. 과연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길 원하십니까? 당신의 선택. 어 볼링공 세다. 야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른다. 맞다. 저기 다행히 벌칙할 때 오네. 아니, 빨리 온나? 내가 코빅 나온다고 집에다가 다 얘기해 놨는데 그럼 나는 분량이 얼마큼 되는 거예요? 한 다 따져보면 한 10초 나올 거야. 이거 하시면 돼요. 온나, 살벌하네. 먹으라. 자, 과연 막간을 이용해서 한 입만 해라. 오늘의 벌칙은 과연? 야, 와! 오케이 마 아 전문자 할까요? 해봐라 오케이 서 하이 아따 이 친구 이거 운이 있대 이거 팔뚝 살찐 거 봐 대지 마라 이 대지 마라 이거 안돼 이거 봐라 왔어 형이 부탁합니다 형이 부탁합니다 나승이 걸린 사람이 죽는 거대 유치원 해봐 너도 그래 유치원 해봐 리얼이네 리얼. 야 한지깨씨 가시지. 정남이도 수고했으니까 한지깨 해라. 한지깨 해라. 한지깨 해라. 해라. 한지깨씨. 그래. 어. 그렇지. 야 사실 이게 막 정남이가 올렸으면 조사박인데. 아깝다잉. 살짝 아깝다. 이. 아 역시 뭐 엄마 난리 난다 마. 이게 여기 그렇지. 그렇지. 아유. 아유. 아 여기. 이. 아 뭐야 야 이거 진짜 그랬다 자 그게 세상에서 제일 아픈 데인데 아, 그래 맞다 그래, 정남이가 커피 사왔으니까 그래, 그래 정남이가 돌려라 그렇지 자 다같이 하나 둘 셋을 외쳐주십시오 자 다같이 하나 둘 셋 세다 오 아 니가 아파 이거 아 니가 아파 이거 아 이게 더 아파 네 지금까지 리얼 루트에서 선택이었습니다 세계 최성민입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작품은 말죽거리 잔혹사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연기자들을 소개합니다. 모두 리모컨을 들어주십시오. 과연 이 세 명의 연기자들 중 미모의 여배우와 스킨십이 있는 주인공 권산호 역은 누가 하게 될까요? 오늘 밤 주인공은 나야 너 너만을 기다려온 나야 너 나야 너 네 맘을 훔칠 사람 나야 너 황재성이 한다 1번 국민 프로듀서님들 마음속에 날 저장 문세윤이 한다 2번 제발 사천사장 돌아오는 거야 양세찬이 한다 3번 우선 싸워 당신의 선택 난 옥상으로 따라와 안호봉이다 옥상으로 헬스 뿌리고 안호봉이다 오! 오! 꼬였어 이분들 대비해서 우리가 세 개씩 외우는 거야. 미안. 미안. 네 등장은 저쪽이야. 야. 알겠냐? 아 저쪽이야? 너 저쪽에서 나와야 된다. 난 내 것만 열심히 준비했는데. 여러분들 때문에 다 꼬였어요. 어휴야 큰일났네. 가만 있어봐. 양세찬 주연의 말죽거리 잔혹사 지금 시작합니다.
그래. 예! 야! 야! 예! 야! 내가 새로 전화 왔다. 이민야? 아이. 어? 야. 네가 갑자기 전화 온 지방어리냐? 어? 야. 그래, 내가 뭐라고? 전화 왔다 왜? 야, 귀엽게 생겼다 너 아주. 어? 내 말만 잘 들으면 돼. 어, 애들 뭐 다 착하고. 어, 뭐 여기 오지랖. 야. 야. 야, 저거. 아! 슬램 잡고 치우고 가져오라고 몇 번을 얘기해. 아유, 야. 진짜. 제가 저기 우리 학교 짱인데. 진짜 별명이 미친 게야, 미친 게. 아유, 지금 좀 열받은 것 같은데. 미친 게야, 진짜. 개 같지 않냐 정말? 오, 지금 열받은 건데. 저 정도 열받으면 가. 막 책을 뜯어서 막 입에 쳐 넣을 걸, 막 책을. 어, 미친 게, 미친 게. 맞아. 뭐 하는 거야? 그러더니 뭐 가면 머리를 막 받고 다녀 막. 아 진짜. 어, 사람이고 책상이고 막 다 받아버릴 걸. 그냥 막 받아. 너무 살살 막는데 화난 거 치고? 저렇게 살살 막지 않아. 진짜 화난 거 치고 너무 살살 막는데? 막 세게 팡팡 막어. 진짜로. 아 저것도 좀 약한 거 같아 화난 거 치고. 그렇지. 제가 막는다니까? 저 너무 알았구나 쟤. 어 장난 아니야. 저리 안 가? 어? 어 왜? 야, 뭐야 이거? 도시락 싸왔네. 야 도시락 뺏어 먹는다 씨. 쟤도 얼마나 악랄하게 뺏어 먹는 줄 알아? 어, 저 남의 도시락 뺏어가지고 막 제 앞에서 맛있게 한 숟갈 뜨는 거야. 어, 진짜 이거라고? 쌀밥을 막 뜬다 이렇게 떠가지고 걔 보는 앞에서 먹고 싶게 햄 소세지 이런 거 딱 하나 올려 앞에 올린단다니까. 아 진짜로? 남의 반찬인데 저 화난 거야 지금? 어 고기다 대고 막 김까지 싹 싸 맛있게. 야 화난 거 지금 너무 차분한 거 아니지? 막 싸. 그럼 막 달려와가지고 그걸 나한테 준다니까. 아 야 화난 거야 이게? 야 굶지 마라. 야 굶지 마. 왔어? 네. 아이씨 왜 저 하는 거야? 숟가락을 버려버린다 이제. 숟가락을 딱 버리고 맨손으로 맨밥을 막 퍼먹어. 화났구나. 화난 거야. 어, 맨밥을 막 퍼먹어. 맨밥으로 손을 어. 먹는다고? 손으로! 손으로? 손으로! 맨밥을! 목이 맥히지 않을 거야? 계속 퍼먹어. 아니, 계속 퍼먹어 진짜. 야, 쟤 화 엄청났나 보다. 어, 계속 퍼먹어. 반찬 옆에 있는데도 건들지도 않아. 맨밥, 반찬을 바닥에 버려! 그렇지. 어, 반찬을 바닥에 싹 따버려! 싹 따버려. 어. 아니야, 음식물은 그렇게 버리면 안 되게. 여기다 올려놔! 올려놔. 고마워. 야, 참 너무 화났다. 야 저기 진짜 화난 거 맞아? 나 무서워! 나 무서워! 응! 맨밥을 계속 먹는다니까? 목맥... 아, 갑자기 물 달라 그래 물 달라 물 이거 짠 물 먹어 판물이야 판물 어 왜 그래? 야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어, 무서워 자 저거 화난 거야 뭐야 잠깐만 가만히 있어 어, 어떡해 큰일 났다 아 대단하지. 야 이게 뭐야? 아 이게 뭐야? 야 잘못하면 탈수 오는데 저거. 아우 어떻게? 어떻게 갔냐? 됐어. 됐어. 야 판물이 진짜 효과가 있긴 한다. 야 엄청나다. 얼라야 얼라. 저거밖에 안 썼어? 얼라야 얼라. 그러더니. 어, 짱. 야, 전학생이 전학생. 전학생이야? 어. 너 내 얘기 잘 들어. 내 다른 건 진짜 다 용서하는데 떡볶이 집 있지. 거기 내 구역이니까 절대 어시신도 하지 마라. 알았냐? 아, 알았어. 가자. 어. 고마워. 그래. 야, 짱치고 너무 자기가 자기 걸 다 챙겨가네. 아, 미친 게라 그렇구나. 야, 제가 저 여기 앞에 떡볶이 집 있잖아. 어. 거기 아줌마가 진짜 섹시하거든. 그래서 제가 찜했어, 짱이. 아, 그래? 어. 그러니까 알았어. 너 거기 갈 생각 하지도 마. 안 갈게. 나한테 처맞기 전에 알았어? 어. 알았어. 아. 어. 지금 출출한데 좀 떡볶이 좀 먹고 갈까? 저 사장님. 사장님! 어머나 상사하네. 어머나 상사하네. 어머 세상에. 안녕하세요. 아유, 난 꾸모예요. 산주라고. 아유, 아이고, 여자는 저 참대 안 주면 안 돼요. 나 이런 거 싫어요.
나 이런 거 싫어요. 아, 왜 이렇게 징징대? 알았어, 알았어. 안 잡아먹어. 내가 떡볶이 먹여줄게.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징징대지 말고. 떡볶이 자. 먹여준다고요? 어, 내가 먹여줄게. 아, 공짜로 줄게. 아, 아니요. 제가 매운 걸 못 먹어가지고. 아니, 매운 걸 못 먹어? 그럼 네가 안 맵게 주면 되지. 안 맵게 어떻게 해줄 건데요? 과연 떡볶이를 어떻게 헹궈줄까요? 손으로 헹궈준다 1번. 아니다. 입으로 헹궈준다 2번. 미쳤어! 미쳤어! 잘 선택해 주십시오. 당신의 선택. 아. 자, 과연! 이게 왜 꼬인 거지? 이거 재성 형이 먹었어야 되는데. 이거 꼬였어. 이거 네. 오지게 걸렸네. 이거 오지게 걸렸어. 자기야, 내가 안 맵게 줄게. 자, 아주머니. 이런 거는 말이야, 손맛이거든. 손으로 이렇게 잡아가지고. 어, 똥 나오는 것 같아. 한번 깨끗하게 한번 또 씻으죠. 씻어. 다 씻을 거야. 아주 깨끗해졌어. 아주 깨끗해졌어. 어휴, 잘 먹는다. 어휴, 먹을 수 있어. 먹을 수 있어. 자, 어서 어서. 아, 왜 이렇게 징징대? 그렇지. 아유, 잘 먹는다. 아우, 잘 먹는다. 성우야, 성우야. 어묵 먹으러 가자, 어묵. 어묵 먹으러 가자. 아니, 내가 어묵도 빨아줄 수 있는데. 세상에. 어마어마한 어묵이 있어. 아, 지방 어딨어? 아유, 씨. 오지 말라니까, 씨. 어디서 지방을. 아, 좀 맵다. 아, 좀 맵네, 왜 이렇게. 야. 빨리빨리 나와라. 어야, 햄버거. 야, 너 왜 아줌마 방에서 나와? 어? 너 짜한테 걸리면 큰일 나, 임마. 월시도 걸지 말랬잖아. 야, 권상우! 저 또 화난 거 같은데? 너무나 또 어떻게 하냐. 너 내가 이거. 여기 멀쩡거리지 말라고 했어, 안 했어? 저 다음에 티셔츠까지 다 벗을걸? 진짜? 너 내가... 여기... 했어, 안 했어? 아니, 저 친구 가방이었어. 두블럭이야. 가방이야? 두블럭 컷이야! 모발, 모발. 대단하구만. 어? 큰일 났다. 저기서 끝이 아니야, 임마. 그럼 어떻게 나와? 지금 열받아가지고 팬티를 끌어올려가지고 레슬링 선수처럼 입을 거야. 레슬링 선수였거든. 너 오늘 잘 열렸어. 나 원래 레슬링 선수 출신이야. 아이고, 반스를 저렇게 큰 걸 입고 다녔어. 나 우리 학교 레슬링부야. 약간 보이스카우트 같기도 해. 야, 브랜드 뜯다 졌지. 야, 너 어떡할 거야? 너 그냥 맞기만 할 거야? 너도 레슬링 선수였잖아. 내가 진짜 내가 진정한 레슬링 선수. 아니, 왜? 너도 진짜 열받아 이거 벗잖아. 나는 화가 안 났어. 화났잖아. 화났지? 나 화났어. 화났지? 너네 큰일 났다. 화났어. 큰일 났어. 나
그렇소. 나 화났어. 그렇소. 그만 레슬. 너도 레슬링했어? 너만 레슬링인 줄 알아? 나도 레슬링부야. 나도 레슬링부였어? 어떻게 똑같이 레슬링을 했지? 야, 어. 야 친구 나 보고만 가만 있어? 나는 레슬링 안 했어. 야, 아니야 너도 했을 거야. 확인해봐. 아니야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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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오늘 누가 될지 몰랐잖아. 놀래지 마. 나 레슬링했다. 나 놀래지 마. 빨리 끌어올려. 나도 레슬링을 좀. 야, 웬만하면 나도 흉물스러워. 아, 잠깐만. 나는 왜 작은 걸 좋냐? 아! 반대쪽으로 넘겨. 야 반대쪽으로 넘겨. 어. 너는 머리 시상식 스타일이야. 어. 아니 너도 이거 이 헤어스타일 괜찮대? 뭐 한 거야? 이 헤어스타일. 어. 아 괜찮아. 미키가 없어. 태양 스타일이야. 감사. 우리 손에 빔을 칠 수 없잖아. 그렇지. 아는 친구놈들 다 불러봐. 그래. 아 오케이 좋아. 그래. 준비도 부르자. 과연 누가 양세찬과 황재성의 친구가 될까요? 양세찬의 친구가 되고 싶다 1번. 아니다. 황재성의 친구가 되고 싶다 2번. 당신의 선택. 아, 다 꼬였어. 자, 과연? 144번 누구예요? 어디 계십니까? 여자분이시군요. 박수 주세요. 양세찬의 어. 친구입니다. 109번 어디 계십니까? 109번 남자분 황재성의 친구입니다. 박수 주세요. 나 친구 앞에서 이런 모습을 보여주기 너무 미안한데 이게 빨리 나와요. 똥꼬가 갈라질 것 같아요. 빨리. 어. 벌써 안 된다고? 자, 친구야. 오. 뭐 쳐다봐. 야, 하지 마. 하지 말라고. 어? 뭐. 가까워. 하지 말라고 이 자식아. 황재정 씨부터 하겠습니다. 송준용 출발. 그래, 준용이. 준용아. 준용아 이거 하자. 천천히. 천천히. 만약 먼저 탈락되면 아웃임. 오케이. 준용 넘어져용. 넘어져용. 아우. 준용 씨. 여자친구 앞에서 허리 힘 보여줘. 아, 난 놀려도 거. 되잖아. 준영이가 준영이가 떨어진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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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네. 오케이! 아, 실패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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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굴 싹 뜯어놔 그냥. 떡볶이 집에 얼씬도 하지 말라고 했지. 우와, 야야 나 이거. 어우. 웃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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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어. 자 준용이가 사는 걸 오케이. 아니 괜찮아 이런 거는 늘 편한 아니야. 그럼요. 이 시청자분들이 보시기엔 아플 수도 있는데 전혀 안 아프니까 이거는 계속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리얼타임스의 최성민입니다. 오늘도 코미디비닝의 출연진들과 제작진들의 메시지가 우리 코너의 명대사가 됩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작품은 공포의 외인구단입니다. 오늘의 첫 번째 선택, 공포의 외인구단의 주인공 까치는 누가 될까요? 문까치다. 난 빅사이즈 까치, 빅까치라고 해. 하고 싶어 뽑아줘 빅까치. 황까치다. 내 성은 담배, 담배 황까치. 양까치다. 나이스 어프로치. 아 뒷다 굿샷. 오늘 첫 번째 선택은 코빅에 떠오르는 신인 김혜진 씨가 뽑아주시겠습니다. 제법인걸. 나이스 어프로치. 제발. 자 과연 오늘의 까치는 아하하 담배 황까치 황재성 씨입니다. 황까치와 함께하는 공포의 외인구단 지금 시작합니다. 마동탁 널 가만두지 않겠어. 엄지
네가 원하는 것이면 난 뭐든지 해줄 수가 있어. 마동탁 이 녀석. 차이 차이 차시가. 아니 이 소리는 마동탁. 있는데. 마동탁 너 이 자식. 야 황까치 너도 여기서 연습을 하고 있었구나. 공교롭게도 너와 나의 연습장이 같았던 것이었던 그랬던 것이었던 것이었던. 넌 나한테 상대가 안 돼. 너야말로 내 상대가 안 돼. 왜냐면 나에게는 뛰어난 포수가 있거든. 나한테도 대단한 포수가 있지. 좋아. 그럼 최고의 포수들로 대결을 한번 해볼까? 나와라 포수들아! 포수 대결 해보자! 껄껄껄. 이런 무승부가 됐군. 아주 재미난 한 포인트였어. 자, 아직 방심하기는 이르지. 빨리 빨리 들어가! 나에게는 제발 대문 대로 좀 해! 아이고 깜짝 놀랐다. 이제는 후배들이 치고 올라오게. 너무 무서워. 나도 깜짝 놀랐어. 깜짝 놀랐네. 그래 이 녀석아. 하지만 이걸 어찌시네. 나에게는 내 공뿐만 아니라 내 모든 걸 받아주는 최고의 보스가 한 명 더 있지. 나와라 백두산. 난 못 받는 공이 없어. 백두산이야. 너구리 아니야? 아니야. 이게 너구리고 이건 백두산이야. 아 그래. 그래. 알았다 백두산. 네가 응. 그렇게 공을 잘 받는다고 들었다. 애송이 내가 다 받아주겠어. 받아봐. 과연 네가 잘 받는지 한번 테스트 해보자. 야 던져. 이 돼지야. 이래 지금 아니 깔깔깔 그 정도밖에 못 던지라. 아니 이 멘트를 받아. 다시 한번 던져봐. 좋았어. 백두산이야. 대단하구만. 간다 이 소새끼. 그 정도는 실력을 더 키우고 와야 될 것 같은데. 와, 정말 대단해. 이게 백두산이. 야 황까치 혹시 니도 저 자식이 다 받아낼 수 있어? 다 받아낼 수 있고 말고 내가 던진 마구까지 받아낼 수 있는걸. 마구까지? 내가 던지는 마구를 잘 받아줘. 그래. 세입! 아르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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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아냈어. 방송을 할 수가 없어. 백두산이야. 헤이. 그럼 준비. 까치야. 까치야. 엄지 왔어. 엠지. 어쩐 일이야. 내가 엠지. 너희들을 위해서 도시락을 싸왔어. 대. 도시락 맛 좀 볼까? 아니. 내가 맛 좀 볼게. 나 백두산 도시락은 탐나. 도시락 누구한테 줄 거야? 가져와. 대체 누구한테 줄까? 가져와. 가져와. 과연 엠지. 엄지가 싸온 도시락은 MG 누가 먹게 될까요? 문세윤이다 1번, 황지성이다 2번, 양세찬이다 3번. 당신의 초이스. 엄지 어디 있나? 엄지 어디 있나? 누구지? 자, 과연 도시락의 주인공은 누구? 역시 먹는 걸로 이길 수가 없구만. 백두산이. 난 다 받아. 답정너요. 뺏어갈지 모르니 뒤에서 먹고 알겠구만. 나쁜 녀석 부럽다. 아니 엄지, 근데 저 도시락은 무슨 도시락이야? 폭탄이야. 헤이! 아, 네. 백두산. 엄지 가볼게. 굉장하구만. 아, 네. 아니 마동탁. 대단한 또 한 포인트였어. 어이. 백두산이야. 아, 다 받아주고 왔어, 목탄까지. 밥 아저씨구만. 그래. 아니, 좋았어. 사냥을 닮았어. 이거 좀 뭐라. 너 가발이 사냥을 닮았다고. 사냥을 닮았다고? 같이 이 자식이. 왜 때려! 니네들 두고 봐. 전국대에서 내가 니네를 꼭 무찌르고 만다. 두고 보자. 잠시 후에 스트레스 풀 거야. 큰일 났구만. 한까치. 그래. 연습해서 우승을 하자고. 좋았어. 그래. 난 자신 있어.
전국 고교 야구대회 결승전 드디어 9회 말 한 점 뒤지고 있는 마동탁 팀의 마지막 공격이 시작됩니다. 1번 타자 마동탁. 좋아 좋아 눌러버려 마동... 눌러버려 마동탁 이 자식 가만두지 않겠어. 직구로 승부해. 자신감 있게 공을 받아라. 예. 넌 절대 내 공을 칠 수가 없을 거야. 좋았어. 두 번째 공이야. 스트라이크. 아, 좋았어 백두산. 자신감 있게만 해. 자 변하고 변하고. 변하고. 그렇지. 잘. 스트라이크 아웃. 아유. 아 스윙이 늦어 자꾸. 두고 봐. 그럴 수 있지. 잘하고 있어. 잘했어. 이제 원아웃이야. 웃으면서 경기하자고. 두 번만 잡으면 돼. 그렇지. 다음 들어와. 두 번째 2번 타자. 2번 타자. 왼손 타자. 마정장. 마정장. 왜 이러는 거야?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어, 이게. 그 왼손 타자. 자, 옆으로 바로 뺄 거야. 걔들! 헐! 헐! 골! 흠집한 타구! 가다! 가다! 간다! 간다! 당장 근처! 어디까지! 어디까지! 계속 날아갑니다! 어디까지! 어디까지! 당장 넘어! 어디까지! 이 타구는 보이지 않습니다! 아우! 머리를 치고도 저렇게 머리까지 갔다고. 머리에서 소리가 나는 줄 알았어. 깡소리가 이런 젠장 투아웃이구만. 넌 아웃이야. 끝났어. 마지막 선수 나와! 마지막 아웃 카운트 하나. 3번 타자, 맨손 타자, 마사지. 강력한 놈이 왔구만. 강력한 놈이었어. 아. 거기, 여기, 여기. 마사지 강력한 이번엔 장난하지 마! 이번엔 마구다! 자, 다 받아주마! 예! 예! 갔다! 와, 공이 온다! 거래 어림없지! 공이 왔다! 어, 공이 커졌어! 오, 커졌다. 공이 쳐져도 내가 쳐낸 거야! 작은 차가 된다! 어, 공이 깨. 커졌어! 갈라져라! 어, 갈라졌다! 아, 뭔지 모르겠지? 아, 자, 뭔지 모르겠지? 친다! 쏴! 아, 으아! 좋았어. 굉장한 마구야. 이번에도 과연 똑같은 마구 던질까? 강력한 마구, 마지막이다. 제게는 마동탁. 세게! 쏴! 쏴! 간다! 쏴! 어! 좋아! 스트라이크! 공으로 얼굴 맞춰? 이 자식이? 공 이리 와! 손이 미끄러져. 가봤자! 어? 이 자식이 이거 안 되겠구만. 예, 예! 이야, 이야! 이 자식아, 이 자식이 이리 와! 이리 와, 이 자식아! 이 자식들이 어디서 감히 동수를 때려. 일부러 몸을 맞춰? 싸워보자는 거야? 싸워보자는 거야? 싸워보자는 거야? 얘들아, 덤벼! 덤벼! 얘들아, 올라와! 벤체클 열릉이야! 빨리 덤벼! 벤체클 열릉이 일어나기 직전! 과연! 밑에 있는 선수들은 누구의 팀일까요? 황까지 팀이다 1번. 아니다 마동탁 팀이다 2번. 당신의 초이스. 다들 잠깐만 태국 범죄자. 자 과연 야 태국 건너라 밑에 아니야? 있는 팀은 누구 팀일까요? 자 과연 오! 오케이. 나 까치야 얘들아 한 까치 담배 잠깐만 담배 한 까치만 지금까지 리액션 조이셨습니다.